오늘은 어디로 가지? 섬으로 갈까?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선자량의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자량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이곳은 문밖을 막 출발하는데 바깥의 풍경은 봄꽃들이 만연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곳은 평창인데 비가 오고 있다. 대관령은 아직도 눈이 오는 걸까? 지금 대관령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앞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올라가기로 했다. 이제 3km 남았다고 이정표가 있네요. 3km. 춘설이 내린 선자량의 눈꽃은 참으로 아름답다. 마치 동화의 나라에 온 기분이다. 얼마나 왔을까? 늘 왔던 길인데 오늘따라 멀게만 느껴진다. 바람도 불고 춥기까지 하다. 아주 가끔씩 하산하는 등산객들은 눈에 띄는데 오르는 등산객은 나 혼자다. 여기는 선자령 정상이다. 날은 어두워지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서 부랴부랴 텐트를 치고 설땀도 쌓아본다. 어느새 날이 밝았다. 아침 햇살과 뭉게구름이 어우러진 아침 풍경이 아름답기만 하다. 이제는 텐트를 걷고 하산할 준비를 해야겠다. 너무 아름답네요. 아, 어제 올라올 때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가 와서. 이제는 출발할 시간이다. 어제는 오름길에 비를 맞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다. 온 세상이 내 것 같다.
고통스러운 일을 걷는 사람이 나 혼자니 말이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눈이 녹아서 많이 떨어지네요. 아주 눈꽃이 아름답습니다. 영상 찍고 사진 찍느라고 한 시간 이상을 왔는데 반도 못 왔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찾은 선자량 산행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다. 이제 배도 고프다. 대관령에 오면 늘 들리는 식당이 있다. 그 식당에 가서 황태구이를 먹고 집으로 갈 생각이다.